폭력을 깨뜨리는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종교가 지금 딴짓 할 때가 아니라 네. 윤석열, 김건희가 배도 드리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네.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 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공의에 네. 분노와 욕은 이 따끔한 일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거를 대야지 그거를. 되게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전 그 거짓말 같아요. 불교 좀 당혹하게 할 만한 주제 하나 찾아가지고 아무래도 해주세요. 네, 오늘은 드디어 모셨습니다. 아, 우리 탁지호 사장님을 모셨는데요. 같이 계시죠, 이 건물에? 네, 그렇습니다. 12층에 우리 여기 별내 스튜디오에 12층에 같이 계시는데 우리 소장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현대종교라고 하는 출판사 연구소의 네. 대표를 맡고 있는 탁지원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마 그 일반인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계 기독교계에서는요 탁 소장님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 교회를 다 다니시거든요. 심지어 군교회도 다 다니시고 그래서 아마 우리 가장 우리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그런데 그 탁지원 소장님을 소개를 하자면 우리 아버님 탁명화 소장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탁명화 소장님이 테러로 돌아가셨잖아요. 예. 아픈 이야기인데 그 얘기도 좀 잠깐 해주시고. 네. 예, 원래 아버님이 좀 의사가 되는 게 좀 꿈이었었는데요. 60년도 초 정도에 이 친구의 어머니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이 자살하는 그런 광경을 좀 보면서 아, 세상에 이런 정말 못된 종교들이 참 많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파헤치고 또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사역을 진행하시다가 한 70번 정도 테러를 당하셨던 70번.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무슨 테러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종교 관련되어져서는 충분히 테러가 가능한 네. 나라이고요. 맞아요. 제가 기억하는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1985년도에 저희 집 차에 이 부비트랩을 좀 설치해서 아버님이 수백 개의 파편에 바뀌었지만 그때 또 이렇게 살려주신 또 저는 이제 종교인이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서 70회 예예 그리고 조직폭력배들이 뭐 40cm 칼로 아버님을 두 군데를 또 뒤에서 찔렀는데 그때도 살려주셔서 늘 하셨던 말씀을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사명자는 그 사명 다할 때까지 결단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94년도가 아버님의 마지막 사명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영생교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가 있었거든요. 조희성이라고 자기가 하나님 조희성. 주장하는 그 피해자들을 만나고 기자회견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저희 집 앞에 이 특수부대의 폭탄 전문가들 근데 이 폭탄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날 칼과 쇠파이프를 준비했다 했는데요. 옆에 있는 저는 이렇게 또 뭐 아무런 일이 없었고요. 아버님만 이렇게 홀로이. 그럼 현장에 같이 계셨던 거예요? 예, 한 1분 정도 자동차 보안장치 살피고 올라오는 길에 퍽 소리가 나길래 뭔가 해서 뛰어 올라갔더니 아버님 이제 목에 피가 투성인데 이제 잡고 칼에 찔렸다. 범인을 잡아달라. 경찰을 좀 불러달라. 요 세 마디를 가까스로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떠나시고 난 이후에 뭐 지금 29년이 됐는데 아직 뭐 진범, 공범, 배우가 밝혀지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이제 실제 범인을 잡아도 이제 처벌은 어렵다고 합니다만 뭐 이번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도 수십 년 만에 잡혀지는 것 보면서 언젠가 이런 진실이 좀 밝혀져야 이런 종교 관련된 피해자들이 좀 덜 생기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내년이 30주기인데요. 그때까지는 좀 이런 사람들의 관련된 사람들의 양심 선언을 좀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있습니다. 네. 아니 저도 지금 제가 92년도에 귀국을 했거든요. 10년 유학을 하고 92년도 귀국하고 그 당시 또 이제 이웃 종교 간의 대화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던 시절인데 안 그래도 그 소식을 듣던 거 너무 놀랐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아이고, 네. 큰 이슈였죠. 그럼요. 네. 그 진짜 정말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어떤 그 종교적 가치 정말 사이비들이 너무나 그 했는데 그거를 완전히 헌신적으로 해오신 분이 그렇게 진짜 그런 운명을 맞이하셨다는 것에 다 충격받았었죠. 그런데 또 그때 이제 함께 계셨다는 걸 잘 몰랐었고요. 아, 함께 계셨던 거군요. 아유, 충격 크셨겠어요.
예. 그런데 그 아버님이 그렇게 이게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장님이 그 대를 이어서 하셨다는 게 이것도 저는 놀라거든요. 근데 뭐 절대로 아버님은 아들들에게 이 일을 맡기진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대책위원회가 모여서 이제 교수님, 목사님 뭐 여러 분들이 모이셔서 이 다음에 어떻게 이어갈까 하는데 아무도 하시겠다는 분들이 안 계시고요. 그러면 아들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마침 형님은 유학 중이었고 동생은 군 복무 중이었고 또 남아있는 게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27살 때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 나이가 56 됐으니까 30년 차원에 올해가 됐는데 이렇게 더 탐사에서도 모셔주시고 감사한 마음이고요. 형님이 지금 교회사 교수님으로 계셔서 좀 신학적인 바탕과 또 동생이 성공의 신부로 있어서 삼형제가 같이 이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또 저희 직원들이 요 더 탐사 위에 12층에 또 7명의 직원들이 네. 있습니다. 좀 줄었네요, 무슨? 네. 예, 아이고 코로나 직격탄이어서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네. 또 우리 소천한 기자도 있고요. 또 떠난 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30년째 뭐 잘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방송 시청하시는 분 중에 종교인도 있고 비종교인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요즘 사이 비종교 문제가 이슈이니까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소장님. 네. 이것도 일종의 세습 아닙니까? 네, 아니 세습은 안 되잖아요. 아니 죽을지도 모르는데 뭔 세습이요? 아, 그러니까 하면 안 되죠. 아까 예, 아유 갑자기 제가 당황스럽게 긴장하다가 당황했어요. 근데 저는 30년 동안 세습 관련되어서 한 번도 욕을 먹은 적은 없어서 아니, 이 세습은 나쁜 세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어떤 종류의 세습도 반대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 딸이 그 뭐 신부 수녀 신학자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조건을 아예 막아놨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세습에 끄달리신 것 같아요. 이 십자가의 세습은 이건 또 참 계속 제가 이어가야 돼요. 3대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아, 예. 2대께서 아니야 끌어주면 안 돼. 누구라도 해야 되는데 십자가는 이게 그렇게 따지면 소장님 저는 선생님 저는 세습 안 하려고 자식도 없어요. 아 몸으로 증명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이고 아, 근데 요즘은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위험한 테러 협박이 있는 건 많지는 않죠. 예, 오늘 지금 우리 참관 방청하는 우리 기자가 오늘 같이 왔는데요. 네.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 기사 그래요? 쓴 거에 불만을 품고 들어와서 다짜고짜 폭력을 사용하여서 뭐 1년이 지난 지금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데 뭐 보시다시피 체격이 아주 좋습니다. 그쵸, 그쵸. 또 이 종합격투기 또 훈련도 좀 하고요. 근데 이게 또 왔다고 싸움박질하는 건 우스운 것 같고요. 끝까지 잘 참다가 조금 이렇게 고통이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그 폭력들이 제가 강의를 하러 가면은 신천지라고 하는 요 사이비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라남도 순천에서는 한 5천 명 정도 몰려와서 방해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폭력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아시겠지만 더 탐사도 잘 양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무조건 소송입니다. 소송. 맞아요. 왜냐면은 새로운 폭력이 뭐냐면 소송이에요. 소송 폭력으로 덤빕니다. 근데 한 대 맞고 끝나면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가장 길었던 소송이 한 8년 걸린 소송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300건 고소를 받았으니까 우리나라에 아마 제가 좀 이게 기네스에 300건. 근데 이게 돈 뺏고 시간 뺏고 사기를 저하는 거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뭐 요즘에 승소율이 거의 95%여서 김앤장을 뛰어넘는 승소율을 요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잘 버텨내고 잘 감당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변호를 맡기려면 일로 와야 되겠네. 아니 근데 이 JMS 정명석 이거를 봤더니 그 폭행 여전히 그런 네. 사이비 종교 집단은 하더라고요. 예, 저 교주에 대한 충성으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조금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폭력으로 통해 조직에 와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오히려. 자기네들도 좀 단도리 하면서 조심하고 그냥 소송도 하고 어제도 그 아주 그냥 유명한 이단 종교인데 아주 차분하게 아주 전화를 하면서 여기 기사가 잘못됐으니까 수정이나 삭제해 주세요. 너무 상냥하게 이야기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진화했어. 예, 예. 진화해서 이제는 폭력은 잘 활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한 사이비도 있고 아주 우아한 사이비도 있고. 아, 그렇네. 예, 따져보면 신사적인 단체도 있고요. 막가파. 예, 무조건 있고. 폭력을 앞세우는 단체도 있고요. 아, 지금 뭐 요즘 하도 나는 신이다가 이슈가 되어서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화면 중간중간에 인터뷰하셨던 분이 탁지일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이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형님, 네, 형님 교수님이시고 실제 이제 그 현대종교를 세습이라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왜냐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 한다고 하니까 세습. 그렇죠. 그러신데 그 인터뷰를 하셨고 그 나는 신이다를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현대종교에서 소스를 많이 주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으면 이게 못 만들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제작에도 참여했다고 들었고요. 아, 제작에도. 또 자료 정보 소스를 많이 제공을 했지만 뭐 화면에 부각된 건 우리 김도영 교수라고 JMS의 뭐 직접적인 피해자여서 참 그 한 분이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싸워준 것을 공권력이 하지 못했던 걸 그 한 분의 시민이 국민이 감당한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맞아요. 종교가 해야 될 일을 오죽하면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가 다 감당할까 싶을 정도로 참 많은 부끄러움과 더불어 만감이 교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 다시 하자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네. 뭐 다음에는 참여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아마 여기서 이제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장단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장점은 검찰총장까지 소환한 넷플릭스 프로그램이었던 것에 이제 사이비 종교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진 건 감사할 수 있겠지만 조금 아쉬운 건 이게 조금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넷플릭스에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너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이 계속 반복되어진 것에 피곤함을 갖고 피로함을 갖고 또 불편한 마음을 갖고 보다가 중지한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네, 끝까지 그래서 그 부분 하나하고 또 요즘에 성직자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전도와 선교에 이제 문이 닫혀진 것 같다. 너무 힘들 것 같다. 그거는 네, 이미 정광훈 때부터 그리고 아니 일장기둥 목사도 나왔는데 무슨 이제 끝났어요. 이게 예. 뭐야 이게. 하여튼 뭐 장단이 있는 그래도 이 방송이 하는 일을 이제 우리 종교인들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큰 것 같습니다. 아, 그럼 2편 네.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편 제작은? 예, 아, 그거는 이제 그 PD, MBC 그 PD의 결정에 따라서인데 저희는 참여는, 시즌2는 저희 형님이 못하시겠다 하셔서. 근데 아니, 제 마음으로는 했어도, 해도 좋을 것 같은 게 아니, 너무 많아서. 근데 너무 1편에 나온 것보다 더한 집단이 교수님 많거든요. 아. 저희가 진짜 취재하면서 네. 이건 어른들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서 뭐 성폭행이나 이런 네. 뭐 추행, 네. 강간 등 제가 아는 것만 뭐 6살, 7살 아이들은 이 교주가 70이 넘었는데 네. 신부 삼아서 또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 이 보시는 분들 경각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모르면 진짜 당하거든요. 네, 네, 네. 그 미국이나 이런 데 같으면 그거는 종신형 사는 놈들인데. 예, 예. 근데 아직도 법망피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말도 안 되는. 야, 아니 대한민국 검찰은 없는 제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있는 제도에 수사를 안 있는 합니까? 있는 제는 또 이렇게. 그래서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에는 사이비 종교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윤리 도덕 문제로 살인, 폭행 등은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교리나 이런 문제는 전혀 손도 못 대는 상황이어서 아니,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보고 종교 교리나 이념을 손대라 그런 게 아니고 네, 예. 일단 그 사법적으로 봐도 구속시켜야 될 마땅한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있으면 그걸 예를 들면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거나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네. 잘 몰라서 묻는 네, 네.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JMS의 사건도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사이비 종교라고 불리는 집단에 많게는 10만, 20만 이상이 있는 신자들 중에 뭐 적재적소로 이들이 거하고 있는 곳들이 뭐 이번에 KBS PD도 이야기 있고 검사들도 있고 특별히 JMS 같은 경우는 군인들 중에 예비역 현역들 중에 좀 많았던 그래서 그때도 이 검사 중에 이 사이비 종교 신자가 있어서 그게 이렇게 좀 교주를 수사하고 또 구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외압이라는 게 이 정치에만 외압이 있는 게 아니라 종교의 외압도 생각보다는 좀 많은 것 같다는 걸 늘 느끼곤 합니다. 예, 오늘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도 좀 우선되어졌으면 저희들의 일이 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이
이쪽은 건드려봤자 돈이 안 되니까. 네. 뭐 특별히 나중에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아니 검사는 뇌물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돈이 뇌물이 안 되니까 그러나? 아니 거기 우리 사이비 종교 집단은 돈 많지 않아요. 예, 예. 돈 많지 다 예. 갈취해서 쓰는데. 네네 우리 상상 이상으로 조담입니다. 그러면 오, 거기 예. 뇌물받기에서 검사가 달라붙을 만한데. 아 그래서 검사들이 들어가 있나 보다. 조단이라는 거. 저는 야. 이제 그 와. 저도 이제 개신교 대부분 이제 개신교 사이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웬만큼 알고는 있는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와 이렇게까지 했구나 충격을 받았었는데 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들어보면은 그거 10%도 안 된다 다른 거는 그랬다가 근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보다 더한 집단들이 많다 지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 어느 단체들이 이 집단들이 있습니까? 뭐 저희들이 보기로는 저희가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이단 사이비로 결의된 단체들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네. 뭐 이단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성까지 해서 이번에 전광훈 씨 관련되어서도 한국교회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참여 네. 금지하라라고 예, 하는 이런 예. 결의들. 가서면 뭐 이렇게 말 많은 단체까지 포함하면 수백 개 이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아직 이렇게 밝혀지지 않거나 피해 사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 경우. 피해 수위가 높은데 아까 네. 금방 말씀해 주신 미성년자. 근데 워낙 보안을 철저하다 보니까 이제 터졌는데 확인해 보면 이미 수십 년 된 그런 단체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피해자들에게 하루에 상담이 수십 통이 넘게 옵니다. 네. 근데 그 전화들 중에 우리 엄마가 뭐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한 것 같다. 아버지가 그런 것 네. 같다 해서 밝혀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활동했던 집단이 이제서야 피해 사례가 드러나는 경우까지 합한다면 다시 한번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이비 종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땅덩어리의 퍼센테이지로는 한국 땅이 가장 많고요. 또 한국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만 이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 있지 않은 나라가 없고요. 얼마 전 인도네시아에 갔다 왔는데요. 뭐 우리 전 세계 4위의 인구가 있다는 국가라고 해서 뭐 무슬림이 한 90%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10% 정도 되는데 그래도 3천만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몇 개 있다 하는데 벌써 우리나라 신천지나 뭐 이런 하나님의 교회 같은 단체들이 이미 20년 전에 들어가서 엊그제는 그 인도네시아 9시 뉴스에도 신천지가 소개되어서 우리가 한류 케이팝으로 쌓아놓은 인지도를 한국의 사이비 종교가 다 깎아먹는 것 같아서 거꾸로 이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누구나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종교 문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에는 케이팝, 케이검사 K사이비 뭐 다 있네요. K종교. K종교. 예. 아니 근데 대통령부터가 천공이나 막 이상하게 K대통령 이러니 이게 바로 잡힐 수가 없겠네. 아이고 참. 예. 종교 문제는 하여튼 정치나 종교나 사회적으로나 참 답답함이 많은 때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장님이 쭉 정말 이렇게 수백 개의 이 사이비 이단 이 종교 집단을 쭉 지켜보시면서 진짜 거기 일관된 어떤 그런 집단들의 예. 이 공통점이라든지 혹은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한번 또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교주를 신격화 우상화하는 것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19분 정도 되신다고 예수님이 한 50명 정도 된다고 하고 최근 한 분의 하나님 돌아가셨죠 또. 아, 예. 아, 동생까지 등장했어요. 예수님 동생까지. 아, 예. 근슬하고. 예전에 여기 근슬하고 예수 동생. 아 우리 집안 사람이에요. 이제 사이비가 옆에 있었는데 네. 제가 이렇게까지 일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많은 그런 교주들이 있습니다만 교주를 신격화 우상화하는 게 가장 주요한 특징이고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적인 의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 그날과 그때로 오직 자기들만 알아서 시한부 종말을 통해서 돈 뺏고 몸 뺏고 하는 이런 특징들 등 그리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는 가정파괴, 부부이혼, 자녀가출, 지나친 헌금 강요 등의 이런 특징들이 요즘에 드러나는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아까 우리 영생교 말씀하셨잖아요. 아버님 희생당하신. 예. 그
아, 영생교가 범인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때 PD수첩에요. 영생교에 대해서 아버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했습니다. 그걸 보고 그때 당시에 진범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한 사람이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탄원을 써서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다시 탄원을 써서 15년 만기 출소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사람은 운전사에 다름하지 않고 진범 공범 배우가 따로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그때 저희가 수사기관이나 통해서 들었던 건 아버님이 전날 MBC PD수첩에 영생교 관련된 기자회견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아, 요때 살해하면 아. 모두가 다 영생교라고 아. 생각하겠구나. 한데 이 그 운전기사가 3일만인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칼도 발견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평강제일교회라고 저기 오리동에 있는 큰 교회. 예전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정원식 전 총리도 다니고 남궁원 씨 영화 배우도 있는데 그 남궁원 씨 이런 분들은 다 나왔고요. 정원식 전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대표자 교주는 죽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영생교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목사. 예, 박윤식 저도 그냥 막연히 영생교라고 생각했어요. 예, 예. 근데 평강제일교회가 아버님 죽음에 관련이 있었죠. 아. 예.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제가 대학 시절에 제 친구랑 총신대 다녔던 친구랑 우연히 그 영생교가 부평인가? 와, 저기 역곡역에 있습니다. 지금도 역곡역에 예, 거기를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날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야, 내가 한번 가보자. 그리고 언제 가보자 이런 거. 아, 그거 위험한데요. 그래서 무조건 두들겨 패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자 일단. 가봤어요. 근데 일단 거기서부터 딱 들어갈 때부터 신발을 딱 챙기더라고. 저희 신발을요. 야, 분위기 이상한데. 그랬다가 여튼 왔으니까 들어가서 잠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하냐면 어떤 식이냐면. 우리 우희정 교수님처럼 흰 옷을 쫙 입고 일단 아, 네. 교주들이 흰 옷을 입어요. 아, 그렇게 딱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교수님 방금 옷 체크하셨습니다. 다른 거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이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맞습니다. 뭐 이래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뭐지? 그러다가 신발이 생각나가지고 야 여기 오래 있다 큰일 나겠다. 빨리 나가자. 그래서 처음에 딱 들었는데 어디서 왔니? 서울에서 왔더니 아, 서울대생이냐고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나온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막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는데 이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 이런 세상이 진짜 있구나. 아니 그럼 진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엔 너무 이상할 정도로 푹 빠지는 너무나 많이 봐오셨을 텐데 또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그런. 아 근데 오늘 양 목사님이 더 탐사 안 계셨으면 원래 이분이 사이비 종교 전문가가 되셨어야 되는데 왜 여기서 거의 준 전문가이신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양이삼 목사님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 왜? 양이삼은 누구인가 한번 좀 밝혀주세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보아왔던 목사님은 훌륭하십니다. 왜 그랬어 갑자기? 왜 말이 바뀌었어? 아 지금 두 분이 짜신 거예요? 근데 제가 군인 때 봤거든요. 그리고 또 아주 보수적인 목사이셨는데 이렇게 보수적인 또 군인의 보수적인 삶을 살면서도 이런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불이한 일들 어려운 일들 보면서 이렇게 저는 양 목사님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아니, 그런 소장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의 양이삼 목사 우리 잘 알아요. 20년 전에 양이삼을 얘기해달라니까요. 그러니까 소장님 아시는 그냥 보수적인 목사님. 아주 좀 자세히 예를 들어가지고. 아, 그럼 변절자네요. 아니 배신자 아니 혹시? 그렇지. 우리 동기들에게 좀 어떠십니까? 아, 좀 안 만납니다. 뭐 동기들 모임 많이 하는데 안 가요 지금. 아니 동기들 중에서 이쪽으로 파견된 건 아니고요. 뭐 근데 얻어지는 게 없어서 그쪽에서 저한테 뭘 준 게 없어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볼 때마다 예전에 아버님께서 좀 보수적인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익환 목사님을 좀 만나신다라고 해서 가시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진보와 보수와의 만남 보면서 저는 좀 의아했던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는 결국 이게 통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에 보수를 위한 보수나 진보를 위한 진보가 아니라 정말 정의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아, 뭐든 보수든 진보든 떠나서 모두가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전 가능한 것 같은데 요즘에 아, 진보나 보수들 보면 좀 이 정치에서도 뭐. 사이비 냄새가 납니다. 아, 예, 많이 이해합니다. 아니 근데 실은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군인이고 이러니까 겉으로 표현을 못할 뿐이고
실은 이런 생각이나 색깔은 거의 있었어요. 변한 건 아니다. 변한 건 아니고 그냥 네. 그때는 제 신분이 그랬으니까 뭐 어떻게 군대를 장교로 간다길래 시험을 봐서 군목에 합격을 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군에 가서 9년이나 있게 됐고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도 실은 많이 불편했죠. 제가 입은 옷 같지가 않았고 그래서 뭐 전역도 한 것이고 근데 그때 저를 초청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만남이 이어지는 것에 저는 참 감사하고요. 오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저는 종교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JMS에 빠졌던 자매를 30년 전에 구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 JMS는 이제 분명한 이단인 사이비 종교인 걸 확신한다라고 하길래 제가 속으로 아 됐다 이렇게 참 감사한 일이다 했는데 연이어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은 내가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 머리에 무언가 세게 맞는 충격이 네. 있었던 건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 우리 종교의 사랑과 섬김은 뭔데 라고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아, 이 사역 이 일을 처음 시작하는데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분들 보면 이 종교나 교회에서 상처받고 끼리끼리 네. 이렇게 모이고 당신들끼리 이런 모여지는 소외되고 속된 말로 뭐 따당하고 왕따당하고 이런 분들이 갔더니 이게 거짓된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사랑해주고 너무 섬겨주는 게요. 우리가 역시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섬김과 사랑을 준답니다. 그래서 빠져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인지 부조화가 되어서 아무리 잘못됐다라고 해도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에 저는 종교의 사랑의 부재가 바로 이런 사이비 종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이유라고 생각해서 오늘 뭐 우리 소장 교수님 다 우리가 종교가 다르지만 뭐 종교의 사랑과 섬김이 정말 이제 실질적으로 신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또 이 사이비 이단을 막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구나라는 근본적인 말씀을 전 또 전하고 싶습니다. 아, 굉장히 와닿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런데 빠지는 분들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뭐 마음의 상처도 있고 뭐 따당하고 막 이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정말 이렇게 종교적인 것에 깊이 빠질 수 있었다는 얘기는 원래 그분들이 기성 종교에 좀 어느 정도 관여했다가 네, 예. 거기서 받는 상처 거기서 결핍된 네. 거를 오히려 이런 데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다 가는 경우가 많군요. 네, 예. 기독교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천주교나 불교는 네. 그리 많지는 않고요. 특별히 저희들 속한 한국교회에서 갱신 자정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오늘 목사님도 계시고 참여했지만 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단면만 보고 저희가 이제 비난을 감수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교회가 한국 종교가 더 건강해져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는 하나님 나라라고 보통 표현을 네. 하는데 정말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렇죠?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네. 뭐 한 조금 남았는데 예를 들면 사이비의 특징이 뭔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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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그렇죠. 어떤 이름과 어떤 그 교회 이름이 사이비인가 네. 그다음에 사이비에 왜 빠지는가 사이비에 빠지는 걸 우리 기성 종교가 막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이고. 근데 교수님 아까 우리 식사할 때는 예. 재미난 말씀 해주셨는데 갑자기 진지한 질문을 제가 갑자기 진지하게 돼요. 예, 밥 먹을 때는 예. 유머, 예. 토론할 때는 진지. 예. 진지나 밥 먹으려면 똑같은 진지면서. 아니, 여기 아재 개그가 통하는 네. 더탐사군요. 네. 우린 계속 참고 있습니다. 아니, 예, 아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 플러스 네. 사이비 종교들이 취하는 방법, 사람을 끌어들이는 가스라이팅한 요것도 좀 함께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이제 보통 CBS 같은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방송은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네. 불특정 다수로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이 워낙 불특정 다수로 또 비종교인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넷플릭스 이번 사건도 그렇고 신천지와 코로나가 맞물릴 때도 그렇고 우리 8년 전 세월호 사건 때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보통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표현만 썼고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앞으로는 사이비 종교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표현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JTBC의 손석희 아나운서가 처음 이단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세월호 사건이 한 단체, 한 종교와의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작년에 신천지와 코로나가 맞물리면서 이제 온 국민이 이단이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는 맞아요. 그런 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비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아, 종교 이야기 난 좀 지겹다라고 하시면 안 될게요. 저희들 상담 오는 것들 중에서 우리 아빠가 우리 자식이 우리 남편이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 아, 나는 종교가 없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닥친 거 보면서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종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비종교인들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제가 나오지 않아도 뭐 시청해 주시면 좋겠지만요. 하여튼 뭐 요즘에는 접근하는 방법들이 트렌드를 쫓아가는 건 뭐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중고 플랫폼 중에 당근 마켓이라고 하는 저도 가끔 사용하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당근 마켓까지 사이비 종교의 모임이나 결혼을 주선하고 좋은 물건을 만 원에 주겠다. 그래서 뭐 벌떼같이 새떼같이 몰려들어서 혹시 교회 다니냐 말씀 공부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놀란 건 당근 마켓도 저 사람들의 전략 전술 중에 하나라면 도대체 아닌 게 뭐가 있겠냐.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도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기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있으니 하늘 어머니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에요. 오프라인으로 대면하는 방법을 취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메타버스나 SNS, 온라인 유튜브, 그중에 유튜브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저희가 3년 동안 저희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한 100분의 1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좋은 선물이긴 하지만 요 유튜브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독이 아니라 득이 아니라 독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 왜냐하면 워낙 음모론자들도 많고요. 사이비 종교는 다 유튜브하고 있고 가짜 뉴스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영상 보다가 중국에서 건너온 동방번개 전능신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이름도 특이해요. 동방번개 전능신교.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포교한 것 중에 90%가 유튜브를 통해서 포교했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에 기독교 영화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뭐 배너나 부활 같은 영화가 뜨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했던 이 중국 이단의 사이비 종교의 영화가 뜨는 것 보면서 정말이네 아마 놀라실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 비대면 그래서 저희는 보통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한다. 뭐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뭐 우리가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스타벅스나 투썸 같은 데 차 한잔 마시러 갈 때 꽂혀 있는 책들 중에 그 사람들의 책들이 꽂혀 있고 또 아주 어여쁜 자매가 잘생긴 형제가 와서 저 잠깐만 설문조사 하나 합시다. MBTI, 애니어그램, 도형상담, 미술, 심리치료 할 때 거의 대부분이 특정 사이비 종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신 분들이 꿀팁을 줬습니다. 다른 것 말고 대책 하나만 기억해라. 누군가 잘 모르는 분들 만날 때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겠지만 종교 이야기나 너무 이렇게 선의의 친절을 베풀면서 교제를 할 때 전화번호나 개인정보는 조금 유보해달라. 이것만 지켜줘도 뭐 속된 말로 50%는 먹고 들어갈 수 있다고 대책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동의합니다.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유출해서 결국 그렇게 빠져지는 경우가 상당수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두 가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사랑, 섬김, 나눔, 우연의 일치, 그리고 카페, 심지어는 중고 플랫폼까지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유튜브 방법을 사용하여서 하지만 처음부터 종교 얘기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접근하여서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자기 교주가 결국은 이꼴 신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람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검증은 하면서 우리가 좀 살아가는 방법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천주교에서 저희가 평화신문 평화방송 보면 천주교에서도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고 예방하는 글을 올려놓는데요. 제가 하나 참 좋은 글이어서 하나 옮겨놓은 게 우리가 스미싱이나 그 보이스피싱을 당하는데 영적 스미싱을 좀 조심하자. 영적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스피싱 조심하는 것에 우리가 종교적인 문제로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의 검증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잘 지내는 그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개신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천주교로 개종하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냐 그러니까 그 당신이 일하는 대학에 너무 신천지 조직이 학생 조직이 활발해가지고 네. 개신교 쪽으로 아이를 놔두면 빠질 위험이 커서 아예 집안 전체가 천주교로 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사례도 봤는데 저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나 성당이 공동체 개념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이단이나 사이비 쪽으로 빠지는 걸 많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카톨릭만 해도 옛날에 공동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미사 중이나 교육 중에. 근데 지금 우리 카톨릭 성당에 가보면 공동체 개념이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당에 앉아 있어도 앞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나하고 공동체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마치 버스나 전철에 탄 같은 승객처럼 각자 자기 목적이 있어서 여기 성당에 온 거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나는 그냥 미사하고 성체 모시고 해서 나만 천당 가면 돼 하고 다들 앉아 있는 그 공동체 개념이 많이 약화된 게 너무 슬프고요. 또 하나는 옆에 더러운 물이 있으면 그걸 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깨끗한 물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불교를 알고 싶으시면 더탐사 시민학당에 벌거벗은 붓다 우이종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셔서 불교 쪽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방법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제 예방 이건 윤석열 말이 아니고 우리말이에요. 선제 예방을 하시고 예수 또 성서를 좀 많이 알고 싶고 그쪽으로 사이비 이단에게 빠질 위험을 미리 예방하신다면 김근수의 예수 이야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게 선제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이미 그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해내는 방법 하나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뭔가 지금 우리 사회가 워낙 힘들고 어렵고 또 1인 주거로 사는 사람들 중에 외롭고 이런 분들을 어떤 호의로 접근을 해서 사람들을 넘겨가려고 하는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 같은 경우는 비종교인들의 분포가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다음엔 외국인들. 그래서 전 세계 뭐 우리나라 이런 단체가 활동하지 않는 단체가 없었어요. 비종교인들은 원래 물론 이 종교인들을 많이 포교를 했다가 이제는 비종교인들의 퍼센테이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추수꾼도 옛날 이야기네요. 근데 요즘에 대면 비대면을 다시 하면서 예전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몇 년 동안 하는 건 지금도 산옴기기라고 해서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산옴기기. 예. 그걸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가 썼는데 정말 많은 교회가 넘어갔습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야, 정신이 없네요. 아니, 예. 심지어 당근마켓은 너무 친숙한 일상적인데 네, 그걸 통해서도 안 되니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사이비들의 침투감이 일반화됐다. 예. 그걸 발각하는 것도 쉽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것도 쉽지 않다.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네,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 공짜로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엄마 말고는 없다. 그것도 저희가 가끔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사이비 종교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주의할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들이 그럴까요? 내가 엄마다. 하늘 어머니? 참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고 끌어당기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신뢰, 사랑 이런 걸 일상생활에서 많이 못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 사이비는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요. 예. 이게 큰 무기거든요. 그 어떤 단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단체라고도 알려진 사이비 종교가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30, 40대 여성들이 많이 빠집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이죠. 그래서 아유 우리가 아이를 좀 봐줄 테니까 언제든 바쁘면 얘기하라고 오늘 떡을 했는데 케이크를 했는데 맛 좀 보라고 하는데 어떤 이탈자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애도 대신 놔줄 정도로
친근과 섬김과 사랑이 있다. 그래서 거기는 30, 40대 여성들이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그 맞아요. 아이들 관련된 것에 이제 결국 관심을 갖다가 예, 이웃이었지만 그 이웃이 알고 봤더니 또 사이비 종교에 속했던 그래서 뭐 친근 친숙한 것들이 친밀했던 것들이 알고 봤더니 오히려. 이런 예, 더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제 기억으로 2002년 월드컵 때도 터키는 우리 형제다 하면서 막 그 프랭카드 큰 터키 국기 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무슨 세계 평화를 내걸고 뭐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다른 나라에서 축구 경기 하러 오면은 막 거기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리더라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서포터즈 응원단이라고도 있었고요. 네. 요즘에 또 뭐 헌혈 기네스북에 올랐던 신천지 위아원이라고 하는 뭐 HWPL 뭐 등등해서 얘네들 활동하는 것들 보면 아주 국제적으로 영어 이니셜도 하고 이름도 거창하게 옛날 통일교가 뭐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이런 이름들 썼던 것에 이름만 보면은 왠지 가정 평화 좋은 이름들은 뭔가 다 사용하게 공적인 일을 잘 하는 네. 것처럼 포장을 하는 일반, 또 확인해 보면 또 일반 분들이 그걸 그 구분하기 참 어렵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늘 오늘 모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더운 여름날 김밥을 하나 먹더라도 상했는지 냄새도 한번 맡아볼 수 있고요. 좀 꼼꼼하신 양반들은 우유를 먹을 때도 유통기한 확인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소소한 꼼꼼함이 이런 가끔 종교 문제라고 해서 너무 복잡하지만은 않고요. 그냥 우리가 누가 좋은 목사님 소개해주겠다, 좋은 성직자, 좋은 신부님, 또 좋은 선교사님, 또 좋은 말씀이 있다라고 할 때 그냥 한 번만 확인해보고 한 번만 검증할 수 있는 것을 주변 분들에게 또 우리 뭐 교수님 소장님 저희들에게 여쭤봐 주시면 쉽게 그 답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너무 홈페이지만 좋아서 방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 현대 종교라고 치시면 홈페이지부터 인스타, 유튜브 또 여러 가지 제가 매주 또 유튜브도 좀 올려놓습니다. 저희 네. 것도 구독하시나요? 네, 전 더 탐사 구독하는데 아마 요거 네. 편집한 거 있는데 아직 나갈 땐 그거 주소 나갈 겁니다. 예, 자막으로 가끔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뭐 이런 상담하고 또 종교 관련되어서는 교수님 소장님이 잘 담당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처음 출연이어서 다음에 언제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유 이게 말씀드리는 것도 좀 어색하고 또 비종교인들 상대로 하지만 요즘 사이비 종교가 종교인들만을 그러니까요. 노리는 건 아니기 그래요. 때문에 네. 오늘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여러분들의 가족,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시는 건 누구나 매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관심 가져주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저도 오늘 이곳에 출연한 것 좀 감사한 마음 갖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아, 예. 아까 질문 많이 주셨는데 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석열, 예. 김건희, 한동훈. 혹시 종교적으로 어떤 사이비에 빠진 사람 아닌지 궁금해요. 아니, 근데 그 주위의 상황들을 보면 충분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 뭐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사 통해서 뭐가 밝혀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의 대통령들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은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뭐 정치적인 얘기는 하긴 좀 어렵겠지만요. 하여튼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이 정치인들 워낙 사이비 종교의 축사나 축전을 보내 는 경우들이 많고 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아마 2만 명 정도가 신천지 또 거의 회원으로 가입되어졌던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 사람들이 진보 정권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수 정권에 좀 이렇게 결탁하여서 좀 악어와 악어새가 되길 좀 원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도 오늘 뭐 소신 있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교가 정치에 앞장설 수는 없지만 정치가 잘못 갈 때는 종교가 그걸 바로잡아줄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는 좀 사라진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이 좀 아쉽고요. 앞으로 종교의 역할로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건전한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형성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나쁜 종교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정치적으로 나쁜 세력에 절대로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맞아요. 사이비의 맞아요. 특징은 정치적으로 의롭지 않은 세력에 절대로 저항하지 않는다. 전 그래서 진짜 꼭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이제 이렇게 주변에 사이비 종교에 빠지거나 이런 상황이 이제 만연해 있잖아요. 네. 예. 그럼 어쨌든 이분들을 좀 뭔가 어떻게 다시 한번 아, 예.
도와드리고.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때. 네, 요즘에 감사하게 사이비 종교에 빠진 분들만 또 구해내는 일을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네. 시청자들께서 그런 일을 겪으시면 저희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다른 가족은 이 문제를 어떻게 싸웠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어떻게 돌아왔는가,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잘 정리해놓고 또 가족이 사이비 종교에 빠졌을 때 어떤 대안들, 그냥 너 사이비 종교니까 거기 안 되라고 해서 해결한 적은 아무것도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 둘씩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 과정을 공부하셔서 그 문제로 전국에 각 지역마다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건 저희도 중간 역할까지는 하지만 그 일까지는 저희는 못합니다. 아,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따로 계시는군요. 예,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뭐 오늘 저도 출연했으니까 뭐 다른 건 선물로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하고는 연락을 서로 안 나눴으면 좋겠지만 혹시 종교 관련된 급한 일이 있을 땐 찾아주시면 저희가 그런 자료나 그런 중간 통로 역할들을 좀 진행하는 게 또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아니, 듭니다. 그게 진짜 저희는 요 전에도 잠깐 우리끼리 얘기 나눴었는데요. 네. 지금 우리 사회도 보면 윤석열, 뭐 천공 김건 이런 약간 아까 말씀하신 조금 이상한 사이비 교주 비스꾸리 하면서 또 사이비 종교는 항상 그 중간에 이제 그 교주를 옹호하는 홍보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예. 보기에는 이 지금 조중동 같은 언론이 국민을 또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고 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나는 게 박근혜 네. 전 대통령 있었을 때 최순실 최태민. 그렇죠. 최태민 관련되어서는 저희 아버님 선친도 만났었고 그 사람도 결국 사이비 종교의 교주의 역량이 그렇죠. 있었던 것도 사실 네. 제가 지금 방금 생각이 그렇죠. 났네요. 때문에 이런 영향력이 나라의 지도자에게도 영향이 되어진다면 이건 그러니까 엄청난 부분한 우리에게 필요한 됩니다. 포인트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사이비 종교나 이 빠진 사람들을 아까 말한 그런 진짜 전문분들이 좀 이 구원해내는 대응책이 네. 있다면 이걸 좀 더 확대시키면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사회 구조 윤석열 천공 이일파와 그 중간에 홍보하는 이 조중동 언론 매체 가스라이팅 되는 많은 국민들 이것을 문제의식을 다시 되돌리는데 좀 접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충분히 벤치마킹이나 뭐 네.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종교 영역하고 또 이 세상 영역하고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네, 근데 예, 충분히 네,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빠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 인지 부조화가 있고 확증 편향이 계속 강화되는 네, 거죠. 예. 요거를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습니까? 네, 예. 전 충분히 뭐 오늘 처음 우리 네. 교수님에게 듣지만 가능성 있는 충분한 대안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저희 형님도 가끔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 학계, 네. 종교계, 나라 같이 모두가 합력하여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나라가 저희는 좀 부럽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쵸. 그건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도 최소한 이 사이비 종교는 이건 종교를 포장한 사기 집단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조직 범죄. 네. 조폭들처럼 얘는 교주 하나 뭐 한다 해서 계속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네네네. 조직 범죄로 다뤄달라라는 게 저희 요구거든요. 그래서 종교특별법 네. 뭐 해서 이렇게 네. 계속 발의하는 것에 대한 운동을 10년 넘게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는요. 네. 아니 예를 들면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검사 수십 명 동원해가지고 아무 죄 없는 이재명 잡아갈라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검사들 풀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를 전격 압수수색 해가지고 압수수색해서 그냥 싹 잡아들였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은 표 계산을 하느라고 신천지도 한 표 그러니까 신천지 한 표가 아니 10만 표는 확보하고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유혹에 빠져 이번에도 같은데. 어떤 시장인가가 또 축전 보냈다가 예, 예. 이제 뭐 하면 나 몰랐다 뭐 예, 앞으로 예. 잘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두 곳 다 이제 인정을 받으려 하는 아주 그냥 술수가 너무 그냥 안타깝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투표권을 박탈해버리면 어떨까요? 그 현대 종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웬만한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게 서칭이 다 되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요즘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넷플릭스 쪽이나 이렇게 방송 쪽에서 많이 오셔요. 예전엔 네. 기독교인들로 좀 국한되어진 하지만 이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저희들 일이었어요. 아, 예. 지금 내년에 아버님 30주기까지는 모든 걸 전산화해서 이제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저희가 기증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일단락을 좀 지으려고 하는 중에 있는데 예, 누구나 오셔서 현대 종교 보시면
물론 기독교적인 시각은 있긴 하지만 정보를 얻는 데는 각자에 맞게끔 적용하셔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면 뭐 인스타 있고요, 페이스북 있고 홈페이지, 유튜브 가끔 와주셔서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어찌 보면요,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소장님이 현대종교가 나서서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화가 나던 게 뭐냐면 교회가 후원하는 단체, 그 단체 후원으로 교회가 후원하는 데가요 몇십 개가 안 돼요. 거의 꼬맹이들이나 해외나 좀 어렵고 가난한 분들이 그러니까요. 후원을 합니다. 거의 후원을. 예를 들면 그 멀쩡한 대형교회 같은 데 있잖아요. 좀 후원을 해야 할 만한데 이게 무슨 뭐 정치적인 일도 아니고 색깔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를 지키자고 하는 일인데도 현대종교에 대한 후원을 웬만한 중형교회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기독교 방송보다 더 짠한 네. 방송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마음.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뭐 신앙이 없는 분들은 뭐 그분들에게는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상한 교회도 헌금하지 마시고요. 우리 현대종교회 지금 자막 나갈 거예요. 현대종교회 후원도 좀 해주시라. 실제로 코로나 겪으면서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단체들이 다 힘듭니다. 아,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 알기로는 한 12명까지 직원이 있을 때 들었는데 7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많이 줄으셨어요, 지금. 아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 예. 후원 뭐, 관련해서. 예, 하여튼 코로나 직격탄이 되어졌는데요. 뭐 더 소상공들, 개척교회들, 뭐 우리 소시민들 저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깨달은 다음에 저희가 받는 만큼 저희도 누군가들에게 도움이 요청이 오면 거절하지 말자가 저희들 나름대로 슬로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담도 열심히 또 후원도 저희가 그래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어려운 곳들 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십실반이 서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저희가 늘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이고 감사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목사님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은 뭐 후원 얘기하려고 오늘 방송 온 건 아니고 사이비 종교 이야기하려고 온 거니까 그런 거는 건 남이 해줘야 돼. 지난번에 제가 이거 백자 가수 이거 할 때 슈퍼챗 제가 다 잘 뜯어냈다고. 아 이게 뭐 저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갖고 유튜브는 가능합니다. 유튜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하여튼 저희는 더 열심히 일하는 걸로 보답하도록 하고 오늘 이렇게 귀한 목사님, 교수님, 소장님 뵙고 하여튼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응원해 주시는 마음에 저희는 더 열심히 이런 사이비 종교를 발본 세권하고 더 피해자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열심한 그런 언론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네. 오늘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실은 되게 바쁘세요. 교회 안에 수도 없는 강의를 하셔야 또 이제 아니, 저희 말씀 그만 내려가셔야 되는데 네. 그 제가 진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전화기를 오래전에는 전화기를 꺼놓고 계셨어요. 전화기를 켜놓고 있지를 못했어요. 하도 항의전화가 전화가 많이 오니까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했던 건데 그리고 피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났고 근데 아무튼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 더탐사 후원하시면서 동시에 사이드로 또 우리 현대종교도 같은 층입니다. 나중에 한번 놀러 가도 되죠. 시청자분들 오시면 12층에.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예. 또 뭐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예, 현대종교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시고 다음에 네. 한번 더 모셔가지고 네.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유, 예,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또 전문 그렇죠. 이 인력들이 된 것에 너무 좀 기쁘고 안도도 되고 정말 그런 분들을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이 사회의 위치를 좀 더 잡아들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좀 지원하는 체제도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너무 고마워요. 아유,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우리 멀고도 가까운 12층밖에 안 되는데. 네. 제가 처음 왔을 때, 네. 더 탐사가 여기 별내, 제가 원래 이제 우리 소장님이 별내 계신 거 이사한 걸 알고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건물인데요? 이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초창기 왔을 때 이제 제가
식사 한번 하자고 했는데 직원분들 식사 제가 밥 한번 사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못했는데 또 조만간 날짜도 한번 잡고. 아유, 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또 두 분 만나게 해주셔서 네. 오늘 너무 그냥 좋은 시간이고 행복하게 네. 지금 전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기쁠 아,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이동이 될 것 같습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예, 예.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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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님 교수님 감사합니다.